안녕하세요. 남보람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본방의 1회죠. 제2차 세계대전 도화선을 당긴 그 남들이 있었다. 나쁜 남, 무능한 남, 이상한 남. 남남남 3부작 시작합니다. 이 앞에 시간에 순식간에 핵심만 쏙쏙 골라가지고 알아봤던 제2차 세계대전 연대기 잘 보셨어요?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시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남남남의 주인공은 나쁜 남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 지독하고 잔인했던 인물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 하면 꼭 알아야 될 인물 뭐 히틀러 맨날 나오죠. 수많은 컨텐츠에서 정말 많이들 다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뻔하게, 쿨하게, 섹시하게 다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그 컨셉, 어떤 특정한 사건, 물건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게 떠올랐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히틀러는 그럼 뭘 남겼을까? 그 이름 뭐 남긴 남았지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인데 히틀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 사인을 남겼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사건들마다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남겼던 히틀러의 친필 사인. 오늘은 히틀러의 친필 사인을 토대로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번 주목해주세요. 2차 세계대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사진 속 인물 누군지 그리고 저 인물이 들고 있는 저 종이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체임벌린입니다. 히틀러가 야금야금 세력을 키우면서 유럽 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을 무렵 1938년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정상들이 모여서 유럽 평화를 위해서 미넨 협정이란 걸 맺잖아요. 이때 체임벌린 수상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기자회견하고 의회연설하고 대국민연설하고 전국의 지방의회 돌아다니면서 업적 발표하고 갔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도다. 내가 히틀러한테 사인 받아왔는데요. 더 이상 유럽 공격 안 한대요. 유후! 이거 하잖아요. 그렇게 대중연설 할 때마다 전문서를 흔들어대는 거죠. 아마도 이게 수십 번 꺼내서 흔들었을 거예요. 어디서 넣어서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여기서 꺼낸다? 그래갖고 흔들었을 저 문서에 히틀러의 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 문서는, 이 사건은 그러니까 히틀러로 하여금 제2차 세계대전의 망상에 더욱 불을 지피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사인, 미넨 협정 때 한 사인이에요. 아마도 히틀러의 친필 사인에 대해서 대중이 인식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이 사인을 통해서일 겁니다.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뭐 모이긴 모였죠. 당시에 유럽 강대국이 한자리에 모여서 문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 사인을 했는데 그 문서치고는 좀 허접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한 장에 타이프라이터로 쳐갖고 사인 덜렁했는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게 1930년대인데 그때 협정서들 보세요. 빨갛고 파란 빌로드 껍데기에 따라라라따 가죽 껍데기에 따라라라따 금방금방 입혀가지고 그렇게 협정 만들고 브레드라고 해가지고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그 매듭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금실 은실로. 근데 그것도 없어. 종이 한 장 달랑.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왕실 정부의 인장도 심지어 없어.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연월일을 또 손으로 썼잖아요. 체임벌린이 직접.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허겁지겁 만든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 있잖아요. 노름판 차용증도 이렇게는 안 써. 그리고 여러분 이거 원본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미넨 협정의 원본은 이거예요. 이 원본은 지금 영국 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 중인데 그런데 이 미넨 협정 원본도 정말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들어가서 뜯어보면 허접하긴 마찬가지다. 뭐가 허접하냐? 뭐 자꾸 허접하다고 얘기하냐? 말씀을 드릴게요. 미넨 협정 원본의 내용을 봐야죠. 대략적인 속내가 익혀집니다. 독일 니네 강압적으로 오스트리아 합병했지? 체코슬로바키아 거기 들어가가지고 수데텐란트 니네가 강제로 먹었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자꾸 전쟁 분위기 만들면 우리 영국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지금 유럽 분위기 전쟁이 나서 아주 안 좋잖아.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도 안 끝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너네 허튼수작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 대신 니네가 이미 가져간 수데텐란드 그거는 니네 가져도 돼. 사인의 내용도 그렇고 뉘앙스도 이래요. 뭔가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자세로 들어간 거죠. 독일을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그 너네 가져라. 그리고 나서 여기 친절하게 이 지도도 이게 뭡니까? 이거 구리스 펜으로 이렇게 직접 써가지고 급하게 준비한 거야.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간략한 메모도 들어있죠. 이 메모가 뭐냐면 이 지도를 여기다 집어넣게 낸 경위가 뭡니다 하고 친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임기응변이다, 허접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개국 정상들이 함께 사인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정도 협정에는 사인란이 따로 있어야지. 6.25전쟁 정전협정부 사인란 보세요. 딱딱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 정치에서는 이런 액션이 중요하잖아요. 국가 간의 협정, 더군다나 4개국의 정상이 와갖고 사인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인하면 안 되지. 이 얘기는 뭐냐면 사인을 굳이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액션 보여주려고, 뭔가 그 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종이에다 타이프 친 다음에 서명한 거잖아요. 서명도 줄도 안 맞았어. 오와 열이 맞아야지. 협정문 사인치고 이거 굉장히 허접한 겁니다. 사인 좀 볼까요? 위에부터 히틀러, 그쵸? 체인벌린 사인도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 누구 겁니까?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 이거 에미 무솔리니. 무솔리니 사인도 눈에 잘 띄는데 이거 누구 하나 굉장히 거슬리는 사인이 있어요. 맨 왼쪽에 이 사람이 여기다 안 했으면 제대로 사인을 한 줄로 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 한 것 같아. 왜 그러나 몰라. 이게 누구예요? 프랑스 당시의 수상인 에두아르 달라드입니다. 영국 체인벌린이나 프랑스의 에두아르 둘 다 독일 유화책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들을 대화로 하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회고록을 보면 히틀러가 나쁜 남인 걸 알고 있었어요. 회고록에 히틀러는 덜 떨어졌다, 모두 히틀러를 비웃었다, 히틀러를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해 보였다, 어떨 때 갑자기 폭력적이고 권위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다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평화를 바랬냐고요. 알고 있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체인벌린이나 에두아르가 지금까지도 욕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 거죠. 히틀러를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렴풋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은 뭐냐면 히틀러가 앞으로 벌일 미친 짓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극적으로 평화적인 협상이 진행되어서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포장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히틀러는 이 뮌헨 협정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이 정권을 잡을 때부터 꿈꿔왔던 게르만 민족의 통일,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유럽 전쟁을 꿈꾸고 조금씩 실행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유럽의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뮌헨 협정. 이 뮌헨 협정이 있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히틀러의 사인은 결국 유럽을 다시 한번 포화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무슨 얘기냐? 히틀러의 사인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뮌헨 협정서 안에. 그거를 영국 수상 체인벌린이 국민들 앞에서 흔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인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른 데서 또 나타나는데 39년 8월 31일입니다. 이 사인 독일군 작전명령 제1호입니다. 완성된 지 넉 달 된 따끈따끈한 작전계획이에요. 전군에 하달된 이 작전명령 1호의 내용은 폴란드 침공이에요. 그 유명한 백색 작전이 이겁니다. 이때 상황을 좀 볼까요? 이미 뮌헨 협정에서 직접 눈을 마주쳐서 봤어요.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에두아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얘들은 나 못 막아. 그리고 나서 혹시 몰라가지고 독소 불가침 조약까지 맺어놨잖아요. 소련이 공격 못하게. 프랑스 이거 완전 약세야. 물리적으로 군대가 안 와 있어. 몇 번 찌르니까 훅 들어가는 게 이거 완전 허수아비야. 성공을 확신하고 작성한 계획이 바로 이 작전 명령 1호입니다. 여기에다 사인을 하죠. 사인이 뭔가 좀 더 뮌헨 때보다 힘차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작전 명령에는 폴란드 침공에 관한 총사령관 히틀러의 작전 구상, 지휘관 의도가 담겨 있었고 또 차후 작전에 관한 사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를 볼모로 잡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개입을 하면 공격해가지고 협박해야지. 협박만 해도 얘네는 뮌헨 협정 때처럼 또 사인 하나로 끝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도가 포함돼 있었어요. 이 이후부터 이 나쁜 남 히틀러는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사인을 해요. 나치 독일의 악행이 있었던 모든 곳에 히틀러의 사인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히틀러 자서전 있죠? 거기도 사인을 놨어요. 이건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인데 그릇된 사상으로 혼자만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히틀러가 먼 훗날 유럽을 제패하려는 꿈을 키우며 휘갈겼을 이 사인, 이 책 바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것을 워스트셀러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나의 투쟁 속에 있는 악마의 사인.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히틀러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은 후에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등극을 하죠. 나쁜 남 히틀러의 사상과 목표를 담은 자서전 나의 투쟁 덕분인데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 상황에 쓴 책인데 감옥에서 썼잖아요. 감옥에는 왜 갔을까요? 이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그 혼란기에 국내 불만 세력을 딱 규합을 해가지고 폭력적 정치 집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1923년쯤 되면은 그 독일의 유명인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장군들까지 딱 규합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정치 수화로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23년에 미넨의 한 맥주홀에서 열린 공공회합이 있었어요. 거기에 총을 들고 쳐들어가잖아요. 대중들을 위협한 다음에 그 유명한 SA 돌격대를 앞세워가지고 미넨 경찰서를 접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히틀러하고 주동세력이 우리가 바바리아 지방정부를 토대로 해서 이 나라의 권력을 우리가 모두 가져가겠다. 이거 하다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히틀러가 5년의 실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깜빵 가서 복역을 하죠. 이때 쓴 책이 나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투쟁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망상과 폭력과 불법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나의 투쟁이란 말이죠. 아마 이 책을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했던 그 기괴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히틀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히틀러는 또 여기다가 다른데 자기가 해놨던 것처럼 막 사인해놨어요. 이 책이 얼마일 것 같아요? 친필 사인이 담긴 1939년판 나의 투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옥션에 여기저기 사인 많이 해서 많이 나눠줬나 봐. 한 35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호가합니다. 이게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잘 모르겠죠. 히틀러가 나치당 창당 당원인 조세프 마우어에게 준 자서전 사인본이 있어요. 이건 7천만원 정도 한대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히틀러의 범죄성, 민족 이기주의, 차별과 억압의 궤변이 담긴 책이지만 이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에 다시 없어야 될 비극을 잉태한 그 책, 그 씨앗이 담겨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냥 몇백만원, 몇천만원 정도 간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인류가 히틀러에게 지불하는 깽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는 이 가치를 설명할 수 없어요. 히틀러의 친필 사인, 그리고 그 사인이 들어간 이런저런 물건들은 별로 소장자들이 높은 가치를 매기지 않죠. 뭘 보고 그걸 가치를 매기겠습니까? 히틀러의 무모함? 히틀러의 잔인성? 범죄성? 거기에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가치를 매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구데리안 장군의 회고록을 읽고 있다 보면 군사적 전술적으로 얻을 바는 많지만 거기에 그게 드러나요. 구데리안 장군의 독일인으로서의 맹목적인 민족주의, 군사중심주의, 그거 읽고 있다 보면 숨이 탁 막히거든요. 구데리안 같은 천재도 맹목적인 민족주의라든지 군사중심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가능했던 거구나. 그 수천만 명이 죽어도 죄의식 없이 신념을 가지고 그 독일 장군들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하물며 히틀러 같은 광인은 더한 거죠. 단 한 줌의 후회도 없이 의심도 없이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갔을 겁니다. 그러하니 이 책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있어 보일 법해도 금전적으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거죠. 그 나의 투쟁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걔가 애는 착한데 술만 먹으면 화가 나서 그래. 그게 뭔 소리야.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다니까. 나의 투쟁 책만 보면 내용은 좋은데 이건 아닙니다. 거기에 깔린 역사적인 배경, 히틀러가 그 책을 쓴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책만 띄워놓고 그 책이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걔가 사람은 착한데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심신미약에 면죄부를 씌워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라고요. 나의 투쟁은 잘못된 책이고 그 책의 저자도 잘못된 사람이고 거기에 있는 사인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그러면 히틀러 친필 사인인데 이대로 약하게 넘어가나 했는데 야 억대가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건 뭐야? 히틀러 사인을 왜 억을 줘? 그러고 제가 약간 승질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 사인이 뭐냐면 이거 히틀러가 자살하기 직전에 1945년 4월 29일에 작성한 집단에는 정치 성명서입니다. 1945년 4월 29일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연합군이 이미 독일을 포위해서 에워쌌고 소련군이 히틀러가 있는 수도 베를린으로 진격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히틀러가 이제는 그 벙커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결정을 하는 거죠. 야, 항복하지 말고 스스로 내 삶을 끝내자.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나의 이 생명을 끊는 행위는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고 나의 정치적인 의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독일 민족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서를 쓰고 사인을 한 거죠.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히틀러는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독일인이여 끝까지 싸워라. 두 번째는 히틀러가 군사적인 책임을 지 부하들한테 이제 전가하는 거예요. 괴링하고 히믈러한테. 그래서 얘네가 책임이 있으니까는 얘네 쫓아낸다. 후임자를 임명한다. 이런 아주 구질구질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반성의 기색이라든지 뭐 미래를 위한 비전은 없고 전처럼 민족 이기주의, 폭력에 의한 독일의 이기적인 국가 이익의 확장 이런 데만. 그리고 끝까지 아, 나 잘났어. 그리고 이 정치 성명서에 사인을 하고 다음날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1억입니다. 왜 이것이 1억이었냐고, 이 자살과 관련된 이 사인이 왜 1억이냐고 제가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그래도 그마저도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걸 대신 누가 얘기를 해줘서 대신이 있습니다. 전쟁사 연구자 조셉 커민스가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아돌프 히틀러는 살아남지 말았어야 했다.
두 번이나 부상을 당한 제1차 세계대전 때 참호에서 죽든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있었던 17차례의 암살 시도에서 죽든 총에 맞아 죽든 폭탄에 맞아 죽든 어떤 식으로든 죽었어야 했다. 사학자가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대의 정치인들, 군인들, 가족을 잃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히틀러에 대해서. 그래서 유쾌하진 않지만 이렇게 바랬던 거를 히틀러가 스스로 해서 그래서 이 사인이 이렇게 비싼 겁니다. 그게 1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인을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스스로 죽고자 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당대 세계인들의 염원이 그 서명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1억을 쳐주는 거죠. 히틀러의 서명 중에 제일 비싼 것은 1억인데 그의 죽음을 기념해서 1억을 매겨준 것이다. 근데 저는 1억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아, 이게 5억 3천만 원짜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사인은 아니고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책상 받침대인데, 와, 청동? 황동으로 만든 5억 3천만 원짜리 책상 받침대. 이게 미넨협정 사인할 때 보면 체인벌린 쭈그리고 하고 사인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높은데 나무로 된 건가? 흑백 사진이니까 보는데 여기서 사인한 거예요. 여기에서 미넨협정 평화 사인도 했고 작전명령 1호 전쟁 사인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5억 3천인 거예요. 히틀러가 했던 온갖 뻘짓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됩니까? 히틀러의 승인하는 그 사인에서 시작되는데 그 사인이 이 책상 받침대 위에서 여러 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5억 3천에 팔린 것이 아닌가. 히틀러의 편집증, 집착증이 잘 드러나기도 하죠. 히틀러 사인 항상 같은 곳에서 했대요. 바로 이 청동 책상 받침대에서 2차 세계대전에 관한 거의 모든 사인을 여기서 했답니다. 죽기 직전의 사인까지 여기서 했다고 그래요. 히틀러의 사인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었다면 그가 사인을 했던 이 책상은 피의 단두대 같은 것 아니었을까? 여기서 피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히틀러에 대해서 할 말은 정말 많습니다. 아마 밤을 새워도 모자라겠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이 자의식 강한 나쁜 놈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걸 선택한 거죠. 전쟁의 도화선이 된 히틀러, 그리고 그의 면모, 그 당시의 정치 상황, 군사 상황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무엇, 그것이 우리가 사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인을 통해서 히틀러를 봤고 히틀러의 사인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본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깊게 알고 싶었는데 다루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거 달아주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깐 놈 또 까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이런 놈은 계속 까도 됩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까봤고 앞으로도 영원히 깔 겁니다. 오늘 첫 시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두 번째 인물, 히틀러가 나쁜 남이라면 이 남은 무능한 남입니다. 역대 평점 0점, BBC 평점 0점을 받은 무능한 남 체인벌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